안녕하세요, 여러분. 덕종님 살바간 참새입니다. 오늘은 참새가 여주하고 미르하고 주말을 맞아서 산책을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남양 황나에는 이제 벼 수확을 다 끝내고 내년을 준비하는 휴식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가, 여주야! 여주야! 봐봐. 여주, 우리 여주 배좀 보세요. 아이고, 저기 미르 아빠. 여주가 지금 만삭이 되었어요. 아마 조만간 새끼를 낳을 것 같은데. 아, 올해는 세 배째라 그런지 배가 더큰것 같아요. 올해까지만 새끼를 내고, 이제, 내년에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러자니 안타깝고, 저러자니 안타깝고, 어떻게 뭐를 쫓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 뭐 찾아? 거기 똥 있다, 똥. 야, 가자, 미르. 미르. 미르 아주 신났어요. 응? 미르야. 여기는 마늘밭. 마늘을 해갖고, 여기 이제, 그, 추우니까, 좀 부직포를 덮어놨네요. 그죠? 저기는 무화과 하우스. 여기는 벼 육묘장이랍니다. 여기가 이제 내년도 4월부터 또, 한 달간 바쁜 시기를 보내는 묘, 육묘, 벼를 키워내는, 벼라기보다 모를 키워내는 곳이죠. 한적한 시골의 겨울 풍경입니다. 여주야, 거기 무슨 냄새가 나? 응? 여주! 여주! 거기 무슨 냄새가 나? 응? 아휴, 저배좀 봐. 미르는 아주 신났어요. 신났어. 미르, 미르, 미르. 가자. 물 먹는 거야, 거기서? 아, 물에 빠져가지고 엄청 차가울 텐데. 물 먹었어? 응? 한참 뛰다가 저 물을 마시면 얼마나 시원하겠어. 여주야, 뭐가 있어, 거기 자꾸? 가자. 저 끝에까지 가서 여기서부터 자유해줄까? 여기서부터 자유, 여주 자유다. 줄을 놨어요. 우리 여주 걷는 것좀 봐. 가래기 사이에 줄이 있어가지고 걷는 폼이. 아유, 참. 여주야, 뛰어. 아니, 뛰면 안 되지. 임산부가 뛰면 큰일 나지. 어디 그쪽으로 갈 거야? 그쪽으로 갈 거야? 여기 또랑. 또랑, 여기. 지금 여기가 용수로인데요. 이제 그 눈에 물을 대기 위한 수로죠. 이 개간 작업이 잘돼 있어서 한참 물 눈에다 댈 때는 여기가 그냥 그득히 물이 흘러요. 이 물은 남양호, 남양만 그 호에 저장되어 있던 용수로가 이제 봄 되면은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논에다 물을 대고 또 내려가고 또 다시 퍼서 올리면은 이쪽으로 물이 또 내려오고, 그래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우리 여기 남양만 간척지 남양 황나에는 정말 뭐 가뭄이 지고 논이 말라서 벼들이 말라 죽는다고 해도 여기는 바로 물수로가 있기 때문에 물 걱정 없이 농사 짓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간척지가 매우 잘 발달돼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이 간척지에도 이 간척지가 이게 농사잖아요. 농업. 이 농업에는 뭐 화해, 축산 그런 것도 다 포함한 농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간간이 비닐하우스도 있고 저 앞에 축사도 있고 저기 꽃 화해 단지도 있고 그렇답니다. 점점 이제 쌀은 남아돈다 그러고 국민들은 쌀을 덜 소비하게 되고 이 수도작 농업은 계속 발전을 해서 다수화학 품종이면서도 쌀의 생산량을 많게 하는 그런 품종들이 개발되기 때문에 양은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저희 이렇게 도정업 하는 분들도 참 고민이 많답니다. 생산은 많고 소비는 줄고 가격은 하락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미리야, 아, 우리 미리 좀 보소. 그렇게 고민이 많아요. 미리, 미리, 앉아, 앉아, 미리 앉아, 앉아, 앉아. 왜 이렇게 난리야? 미리, 앉아. 저, 여주도 앉아. 여주도 앉아. 잠깐 쉬었다 가자. 여주, 앉아. 여주, 앉아. 앉아, 미를 앉아, 앉아, 앉아봐, 여주, 앉아, 그렇지, 좀 앉아. 왜 이렇게 흥분했어? 어? 어? 미를 왜 이렇게 흥분했어? 응? 천천히, 미를 천천히, 천천히, 미르야. 가만히 있어. 잠깐 앉아 있다 가자. 여주. 미래. 왜 이렇게 흥분했어, 오늘? 가만히 있어. 가만히. 기다려. 기다려. 앉아. 여주, 앉아. 이제 좀 진정했어? 진정하고, 진정하고, 그렇지. 이렇게 진정해야지. 왜 이렇게 흥분했어? 가자. 가자. 이제 가자. 이제 가자, 집에 가자. 다시 돌아서 독정리 서해방학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2019년도 오늘 12월 22일. 이제 19년도도 사실 며칠 남지 않았네요. 19년도 어떻게 지냈는가. 참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좀 마음도 좀 상한 일도 있었고. 사람 사는 게 뭐 다 그렇지 뭐. 그쵸? 마음 상한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또 작년 이맘때는 우리 큰아이 결혼도 시키고, 지금 벌써 우리 며느리 아이가 들어온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어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벌써 1년이 지났더라고요. 무탈하게 잘 가족들 지내고, 또 아버님 아직까지는 기력이 있으시고, 어머니도 잘 지켜주시고, 또 가족들 크게 무탈해서 다행이고요. 이제 2020년도, 2020년 왠지 2020 기대되지 않나요? 저는 2020에 좀 새로운 도약을 하는 우리 독정리 사이버학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새롭게 정비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저부터 좀 자세를 가다듬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더라고요. 이제 정말 다시 정비하지 않고 이대로 간다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도 좀 새로 잡고 잘 다시 한번 해보자. 화이팅 하려고 합니다. 여주 왔어요. 여주 이제는 집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지. 이제 자유 끝. 이제 줄을 다시 잡아 당기고 또 뭐 있어 또. 가자. 아, 우리 미르는 무슨 영역 표시를 저렇게 많이 하는지. 가자, 가자. 2019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바쁘게 보내셨죠? 네. 2020년도 우리도 다 같이 다시 한번 도약하고 재정비하고 다시 마음 자세 고추 세우고 그리고 나가는 그런 해가 되길 우리 여러분과 함께 해봅니다. 네. 오늘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